KBS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윤입니다. 서구 갑지역구의 국민의힘 박상수 예비후보와 함께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인재영입 1호가 우리 인천 네. 서구갑에 출마하게 됐는데요. 정치인문 계기 그리고 총선 출마 결심 배경도 한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당의 교육인재로 영입이 됐습니다. 예. 지난 한해 우리나라는 학교폭력 문제가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는 교권 추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예. 제가 두 분야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학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온 것이 작년 상반기에는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랬죠. 또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교권 침해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12만 명이 그때 국회 앞에서 모였습니다. 예. 그때 12만 명 앞에서 제가 했던 발언이 굉장히 또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너져가는 학교를 되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당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영입 인재로 이제 이렇게 영입을 하고 싶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변협에서 부협회장으로도 활동을 했는데 당시 이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검수완박 반대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를 제가 기획해서 추진해서 시행을 했거든요. 예. 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입이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예. 근데 당에서 인재 영입을 한다고 하면서 예. 저보고 이제 교육 분야 영입이다 이러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출연했던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신문 인터뷰나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우리 당과 정부의 교육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너무 의아해서 예. 나는 검수완박 때문에 내가 인재영입이 될 것 같은데 교육인재라 그러니까 너무 이거 좀 신기하다. 예. 왜 내가 교육인재로 내가 이렇게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거는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바뀌고 이렇게 다시 재건이 되는 과정에서는 예. 아무래도 민주당보다는 예. 우리 당에서 변호사님의 뜻을 실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예. 사실 민주당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데 결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우리 국민의힘이 그 일을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마침 그럴 때 이제 인재 영입 제의가 들어오고 그런 것에 있어서 알아봐주고 우리와 함께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함께 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니 아까 궁금한데요. 아까 교권 침해 관련해서 이제 서희초 사망 사건 네, 이후에 맞습니다. 거기 나가서 무슨 발언을 하셨는데 네. 뭐 아까 조면 많은 그 관심을 받았다는 발언 뭐라고 얘기하셨길래 그렇게 관심을 받은 겁니까? 네. 거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제가 그 대전에 돌아가신 선생님 예. 대전에 돌아가신 선생님의 유가족 변호인이 접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교사 노조 법률 자문을 당시 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사실 그 초기에 막 할 때는 제가 초등교사 노조에 있다 보니까 당시 이 집회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 발언 기회가 주어지진 않았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이제 대전에 돌아가신 선생님의 유가족 변호인이 되었다 보니까 그 사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초대가 된 적이 이제 발언 기회가 주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서 발언을 하는데 그날 12만 명이 이제 거의 검은 상복을 입고 선생님들이 쫙 앉아 계신데 예. 저는 그 제 사건 변호인의 그 사건의 의뢰인 분이 예. 돌아가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울컥했던 에이. 거죠. 그래서 사실 그날 약간 준비했던 원고보다 즉석에서 발언을 좀 길게 나갔는데 예.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약간 절규하듯이 그게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학교는 망했습니다. 철저히 망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걸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유튜브로 짤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 그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선생님들끼리 많이 이렇게 공유가 된 거죠. 예. 교육이제 맞네요. 네. 예. 검수완박이 아니라 네.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당에서. 예. 단수공천이 됐는데요. 예비후보 활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저는 이제 그 영입인재로 들어올 때도 인천 서구갑을 예.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입인재로 들어오자마자 지역으로 거의 내려왔습니다. 바로, 예. 바로 내려와서. 그때가 언제죠? 그때 이제 1월 8일 날 영입 인재로 내려왔고 거의 한 일주일 있다가부터 지역으로 내려와서 일찍 바로 내려왔네요. 네, 내려와서 이제 지역에 있는 지방 의원분들 그다음에 예. 우리 당에 계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면서 제가 출마한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 그렇게 돼서 사실 우리 지역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단수공천 발표나고 나서도 굉장히 이렇게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후보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계속해서 보도가 됐던 것에 예. 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제가 지역에 그냥 일찌감치 내려와서 예. 그냥 지역에서 그 우리 당에 어찌 보면 지지를 끌어내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이후로는 그냥 이제 바로 그냥 옷 맞춰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비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정말 골목골목 왜냐하면 예. 저는 이 동네에서 컸거든요. 가자동 성남동은 그냥 어렸을 때 그 골목이 다 제 기억이 있는 곳들이라서 예. 그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주민분들을 만나고 그냥 현장으로 바로 밀착해 들어가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거날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예. 예. 지금 당내 경선 때 단순공천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입후보한 예비후보들이 워낙 많았던 지역이 서구입니다. 그때는 병이 되기 전이니까 가불이었는데 그 많은 예비후보들 어떻게 원팀이 이뤘습니까? 어떻습니까? 원팀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예. 원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그분들의 그 어려움이나 그분들의 예. 마음 아픔을 이해를 합니다. 사실 저도 영입인재로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 아, 지역 정치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들어와서 이렇게 알게 됐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분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지역 정치 안에서 어떤 주도권을 잡는 것보다도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총선에서. 예.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또 어떤 제대로 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예. 이걸 받쳐줄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당 후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적어도 서구갑 지역에서는 그와 같은 선당 후사가 지역에 계신 하시는 분들도 그런 정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영입 인재로 내려오긴 했지만 예. 여기 출신이고 여기 출신이 돌아온 거니까 그런 점에서 함께 선당 후사를 예. 하고 뛰자. 저도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고 예.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 서구 갑 지역구의 예비가 그렇게 많은데도요. 좀 조용한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원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네. 아, 또 하나가요. 원래 지금 서구가 이제 분구가 되면서 네. 이제 청라와 그리고 이제 원도심 지역이죠. 가자, 성남 지역이 이제 분리가 됐긴 했는데 네. 문제가 이제 김교흥 의원이 당초에는 이제 청라를 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 갑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나름 센 후보 아니겠습니까? 뭐 시당위원장도 하고 있고 잘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경쟁력은 김경 의원을 이길 수 있다. 승리 전략 같은 거 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김교흥 의원 훌륭하신 분이시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신 분이신데 김교흥 의원이 여기 지역에서 활동을 하신 지가 한 20여 년 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재선에서 이제 3선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여 년을 계시면서 김교흥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서구의 원도심의 발전에 대한 비전 하시고자 했던 것들은 대부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김경 의원은 자신이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40 중반이죠. 40 예. 중반인데 김경 의원이 정치를 시작한 게 따져보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경 의원이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이 인천 서구갑에 들어온 거죠. 예. 저는 이제부터 보여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서구 원도심 하면 그 가장 많이 얘기들 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건들도 했지만 그리고 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해서 그러니까 건설 부동산 관련된 사건들을 예. 제가 해왔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되려면은요. 예.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원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 이후에 그 동네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안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돼서 쫓겨나시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먼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때도 서구 원도심은 원도심 지금 같은 분위기였지만 정말 변한 게 없어요.
몇 개 동네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예. 가자이동, 가자사동 거기 이제 재건축된 데라 가정동, 루원시티 쪽에 이쪽을 제외하고는 가자동과 성남동의 대부분의 지역의 골목들은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그 골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제 기억이 그대로 사라져 있어요. 바뀐 게 별로 없다 이거죠? 없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 와중에 경제적인 어떤 여유는 줄었어요. 예전에 영창학기도 있고 물론 예. 공예산업이었지만 한국티타늄 같은 기업도 있고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있을 때는 거기서 노동을 하시면서 거기서 번 돈으로 그 동네의 자영업자들 서울갑의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면서 아이들 길러내고 부모님 예. 모시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와서 보니까 그런 곳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소공장들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남아있는데 예. 그 안에서 이제 공공근로나 이런 데에도 의지하고 뭐 약간 좀 수당에 의지하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김경호 의원은 사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복지를 넓히는 방향에서의 활동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예. 보니까. 근데 그거는 언발의 오줌누기 같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전략들과 공약들이 있습니다. 다음 예. 주부터 한 개씩 발표를 해 나갈 건데 예. 지역 경제가 스스로 자족하고 먹고 살 거리가 있고 돈벌이가 생길 게 있고 돈이 돌 수 있는 그런 예. 그러한 공약들을 내세울 것이고 강한 정부 여당의 힘으로 그 공약을 현실화시킬 겁니다. 그를 통해서 제가 자랐던 곳이잖아요. 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는데 저는 집중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공개된 뭐 네. 공약이라든지 우리 서구 갑 그리고 서구 인천 발전의회에서 네. 공약 뭐 대표 공약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간략하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원도심 지역이 산업도시예요. 산업도시인데 이제 우리 산업도시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 걸맞게 원도심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원도심 지역을 지식 문화 중심의 스마트한 도시로 변화시키면서 먹거리를 창출할 방안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이미 뭐 많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천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예. 반드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발의를 할 것이고 예. 그 인천 고등법원을 서구 갑 지역으로 유치해 오겠습니다. 그러면 인천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조타운이 생겨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 중심의 산업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법조인 출신이고 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까지 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교훈 후보보다 확실히 경쟁력 있게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임기 4년 이내에 이거는 현실화 시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교육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 인재로 당에서 들어오기도 했는데 제가 다니던 시절에 서인총고는 전국 5대 명문고였어요. 94년에 물론 서울대 진학률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만 예. 서울대 진학률이 전국 5위였습니다. 서인총고가. 그러니까 당시 또 대인고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예. 두 학교가 다 서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구가 인천 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예. 명문대를 가는 비율, 그다음에 뭐 의치대를 가는 비율, 인천 서구 여기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예. 최근에 발표 나온 거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010년대 후반이긴 했는데 예. 발표 나온 걸 찾아보니 인천에서 서울대를 가는 학교 순위가 나오는데 서구에 있는 고등학교는 예. 10등에 하나 나오더라고요. 10위에. 옛날에 그래요? 전국 5위가 그 학교가 있던 동네였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강남 3구에 태어난 아이와 인천 서구에 태어난 아이의 꿈의 크기가 달라지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인천 서구에서 자랐어요. 가자동에서 자랐고 가자동에서 공부했고 예. 특별히 사교육을 받은 것도 없어도 서울법대에 진학을 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그와 예. 같은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서인천고가 있던 시절에 강서 지역에서 서울의 강서 지역에서 교육 때문에 예. 유학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천 서구에 오려고 이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루원시티에 그렇게 화려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만 여기가 결국 아파트 가치도 상승되고 하려면요. 예. 그리고 지역이 이렇게 올라가려면 교육 분야가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의 교육을 부활시키고 서구의 교육을 교육 특구로 만들어내서 다시금 그 서인총고가 있던 시절에 그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가 예. 있던 시절에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반드시 부활시킬 겁니다. 이건 역시 제가 4년 이내에 해내려고 반드시 해내려고 생각하는 공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의 문제 간략하게 좀 하나 좀 짚어주실까요? 인천이 지향할 방향, 앞으로 어떤 과제, 어떤 식으로 인천을 발전시키겠다. 또 이제 인천의 또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인천에 아직 살고 계세요. 예. 그러시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인천에 대해서는 인천 출신들만의 그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온다고 했던 거. 예.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서구갑 같은 지역의 존재입니다. 뭐냐면 인천은요, 원래 저기 동구 그 신포동 쪽이 그쪽이 주요 도심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서구가 개발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구월동 쪽에 시청 주변으로 개발을 하다가 그 다음엔 송도 쪽으로 뻗어나가고 또 청라를 개발을 합니다. 이게 어떤 그 도심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면서 주변으로 이렇게 가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를 만들어놓고 버리고 다음 도시를 개발하고 버리고 예. 다음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천의 어떤 도시는 이렇게 함께 융합되게 이렇게 발전되는 구조가 예. 아니라 계속 새로운 땅에 새로운 지역의 신도시로 만들고 글로 빠져나가는 구조고 계속 구도심 지역과 원도심 지역은 슬럼화되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서구 갑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청취자 여러분께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전해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인재 영입 1호입니다. 인천의 원도심에 우리 당에서 인재 영입 1호를 내려보낸 역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는 그에 맞춰서 중앙당에서 중앙정치를 하면서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4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비 후보 활동하시고 또 지금 선거운동 하시러 바쁘실 텐데 아침 일찍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